위해서 일하고 있으니 저희 도마 큰 시장으로 정보로 많이 들어오세요. 예! 네, 오늘 또 전통시장 전문가 우리 박강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도마 큰 시장에서 가장 좋은 핵점포가 어딘지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도마 큰 시장의 최고의 후보를 공개합니다. 네, 대장 도마 큰 시장의 최고를 찾아라. 수제 돈가스, 직영 한우 정육점, 조리밥, 반찬 가게 중에 직영 한우점과 수제 돈가스가 최고의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야, 크게 각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성껏 기른 소로 최고의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 셀프의 맛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마 큰 시장 상인들의 자존심을 건 최고의 대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고 후보인 돈가스 맛의 비결을 알아볼 텐데요. 네, 안다미 씨 수고해 주세요. 네, 남녀노소 모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돈가스. 여기에는 일반 돈가스와는 확실히 다른 맛의 비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도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데 천연재료만 사용하거든요. MSG 같은 거 안 사용하고, 근데 집에서 하는 맛이랑 똑같아가지고 맛있어요. 네, 국내산 돼지고기와 천연 양념으로 만든 돈가스, 심지어 무한 리필입니다. 오늘 한 신기록 세볼까요? 신기록? 네. 몇 번 정도? 세 번, 네 번? 세 번, 네 번. 네. 샐러드, 수프, 빵은 기본 중 기본이고요. 방금 만든 햄버거 스테이크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남아요. 저희가 네. 부부가 하고요. 부부가, 아. 요리사였다가 축산업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6천 원의 무한리필이 네. 가능하더라도 사실 쉽지가 않죠. 어렵죠. 네, 모든 재료는 고객을 위한 상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전통시장 전문가도 선도 품질 위생까지 꼼꼼하게 검증했습니다. 요 쓰는 소리가 바삭바삭 나네요. 아 예. 어디 한번 먹어봅시다. 네. 네, 드디어 맛 검증의 시간. 아 표정은 일단 합격 같은데 어떻습니까? 겉은 완전히 과자 씹는 것 같고 네. 속은 촉촉하고. 네.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뜨기셨어요. 아 제가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30년을 근무를 해갖고서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맛있었습니다. 네, 안다미 씨도 합격. 이 정도면 경쟁력 있죠, 그렇죠? 이 돈가스라는 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돈가스 개발 앞으로 많이 해주시고 그럼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몰려올 거예요. 아. 사장님, 오늘 최고는 따놓은 당상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네. 극찬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오. 최고! 수제 돈가스! 최고! 최고! 네, 다음은 두 번째 최고 후보인 한우 맛의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람 보시죠, 여기. 예, 이 정도입니다. 이야, 맛있어.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 야. 예,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잘한 말이죠, 미지고기. 미지고기 너무 맛있어요. 이 시장에서 제일 맛있어요. 고기 지금 맛없대. 필리핀 분이세요. 어떻게 맛있어요? 말랑말랑해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좋은 한우인지 아닌지 교수님께서 냄새만 맡고 따라하십니다. 예사로운 소고기 냄새하고는 다른데요. 그죠? 네. 조사로 재배를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 그 급여를 해주니까 고기의 육질의 그 풍미가 다른 한우에 비해서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하, 요거! 야, 요거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야, 두 분 맛 검증하신다면서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저희 아닙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맛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 맛, 이게 바로 고기의 맛이에요. 전통시장에 와서 이런 소고기를 사 드시는 분들은 네. 참 복 받으신 거네요. 건강 받으신 거고. 예. 아유, 조부수 씨 저녁 식사를 하시네요, 아예. 근데요, 진짜 이 한우는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이야. 그냥 이게 굽는 족족 없어지더라고요.